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컴퓨터 시간이 자꾸 바뀐다면 메인보드에 있는 리튬 배터리 방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컴퓨터 메인보드에는 이렇게 생긴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방전이 되면 바이오스, UEFI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바이오스 설정값이 초기화되고 컴퓨터 시간과 날짜가 전원을 껐다 켤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해결책은 윈도우 설정을 변경하는 것과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두 가지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배터리 교체겠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시간이라고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 자동으로 시간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를 켬으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준 시간대 설정도 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윈도우가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시간을 불러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간이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는 게 바이오스 상에서는 시간이 안 맞게 되고요. 또 도스나 리눅스에서도 시간이 맞지 않게 됩니다. 본체 뚜껑을 열어서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배터리가 아마 보일 거예요. 어떤 메인보드는 그래픽카드가 이 배터리를 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픽카드를 제거한 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픽카드는 보통 이렇게 생긴 슬롯에 꽂혀 있어요. 자, 배터리를 찾았다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볼펜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더 편리합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볼펜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면 배터리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 배터리를 드러내고 새로 구입한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돼요. 배터리 구매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배터리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튀어나온 부분 반대쪽, 이 부분에 먼저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탁 소리가 나면서 건전지가 들어가게 돼요. 아, 참고로 저는 사용하지 않는 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배터리만 교체하실 때는 굳이 보드를 분리할 필요 없이 본체 뚜껑만 열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터리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PC 전지라고 검색을 한 후에 쇼핑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리튬 전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2200원짜리도 있고 6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비싸다 그래서 뭐 수명이 더 길거나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참고로 PC 전지가 아니고 PC 배터리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엉뚱한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로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PC용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표준 사이즈이기 때문에 굳이 사이즈를 모르셔도 그냥 구매하셔도 됩니다.